네, 켄자스의 곡입니다. Dust in the Wind 한번 골라봤는데요. 네, 시키의 곡입니다. 시키에서 계속 이제 코드가 이제 덧붙이는 코드들이 나오죠. 음들이 변하면서. 자, 맨 처음 전반 테마로 이제 노래 전반이 계속 흘러가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. C에서 5번 줄과, 네, C를 잡고 5번 줄과 2번 줄을 같이 칩니다. 네. 그 다음에 4-3-5-2-4-3 네, 이겁니다. 네, 오른손은 계속 똑같아요. 네, 요거고 그 다음에 C major 7 검지만 떼면 되죠.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그러면 C9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다시 A마이너로 바뀝니다. A마이너 9이 되죠. 네, 여기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검지를 또 빼면 A마이너 9이 돼요. 그다음에 여기 잡아주면 A마이너 7이 되죠. 7음. 네. 그다음에 A마이너 F9. 그다음에 C9. 들어가죠. 그 다음에 네, G연비는 G를 잡은 상태에서 네, 베이스를 B를 쳐주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미, 아니, 레, 네, 솔, 시, 레, 네, 5도를 같이 잡아주시면 G연비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C부터 G연비, A마이너, G, A마이너 계속 네, 오른손이 딱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게 계속 되니까 네, 되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겠죠. 그 다음에 G 다음에 D연 F잠이 나오죠.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D를 잡고 엄지로 F샵을 잡으셔도 되고요. 이거는 D를 잡고 on F샵이니까 F샵인 음을 잡아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네, 이렇게 D폼이지만 1번 줄을 포기한 거죠. 1번 줄 소리가 안 나게 하고 D9도 아니죠. 네, D on F샵. 네, 이렇게 해서 그다음 G A마이너 언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잡아주셔도 되고 뭐안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노래 부르면서 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으니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반복입니다. 이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